오늘 다룰 주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내 자산, 남들이 못 찾게 하는 방법이라고 정했어요. 좀 자극적이기도 하죠. 배경은요,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유명인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일 수도 있겠고요. 재벌 기업, 뭐 한국, 미국 할것 없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국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 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명한 누군가가 뭐 하와이에 뭐를 샀대더라. 그게 어떤 탐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또는 뭐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지역에 어떤 연예인이 와서 이걸 샀다더라. 공통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이런 소문을 당연히 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몇몇 케이스는요, 뭐 직접 관여를 하게 돼서 나중에 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느꼈던 건이 정도로 해놓고서는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허술하게 해놨더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유명인이 아니어도요, 꼭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땀만 먹고 귀찮게 나 이런저런 거 얘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계속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데, 굳이 내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차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 차명은 불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100%, 150% 합법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뒤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뭐 탈세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위법적인 것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합법적인 그런 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효과만을 달성하는 그런 툴로서 방안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볼 수도 있어요. 배경이 그냥 내가 당연히 그다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면 하다 보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또 이러한저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활동에도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할 거란 말이죠. 민사소송이죠. 어떤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 그러면 단순히 내가 나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소송이 발생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내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는 것도 있겠지만, 좀 프랙티컬한 방법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상대방이 어떤 잠재적인 나의 반대자가 될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클레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클레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클레임을 할지 말지, 소송을 걸지 말지. 근데 거기서 내가 좋은 타겟이냐? 라는 그런 면에서 평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변호사가 오케이, 저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봤을 때 실제로 이게 financially make sense가 되냐는 거죠. 내가 정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클레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이내 자산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settlement value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야, 나 소송이나 이렇게 해서 결과로 안 가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모든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뭐냐면요, 클레임을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본게 얼마다, 손해로 내가 주장할 데미지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이 소송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뭐가 있냐면 기대, 성공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기대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결국 그러면 기대 수익 곱하기 그 확률, probability를 곱한 것이 결국 기대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만큼이 합의를 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냐? 그건 아닐 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코스트가 있겠죠. 소송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제가 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당사자로서 또는 이런 증인으로서 연루가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정말 피곤하고 아주 피말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변호사 좋은 일 시킨다라는 게 과장이 아니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보니 여기에 발생하는 코스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리티게이션, 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고,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한다면, 저거를 하면서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기쁜 그런 성격이 아닐 텐데, 제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감한 것이 결국은 expected value일 거예요. 그런데 다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expected value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recovery를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recovery를 할수 있는 게 없어. 그 변호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public information search를 했는데, 저 사람 재산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공공정보로부터 나의 자산 보유 상황을 감추려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유명인 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난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싶어라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에셋 프로텍션인 거죠.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재산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디스클레임을 하는 부분은 완전한 프로텍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공정보를 서치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사는 집, 뒤이어 얘기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사는 집조차도요, 내 명의가 아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명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탐정을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출퇴근하는 집 또는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내 가족 한다고 하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가 어떤 볼리프루프가 되는 완벽한 그런 프로텍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좋은 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했을 때 대충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차, 뭐 보트, 뭐 비행기 좀 심한 얘기인데 먼저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회사에 대한 지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요. 은행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뭐 IRA, 401k 뭐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임대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이런 것도 나의 자산의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그 서류라는 면에서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건데 우선 여기서요. 빼야 될 거는요. 이 차, 보트, 비행기 하고요. 금융자산하고요. 세금 신고서는요, 아웃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금융자산이요, 퍼블릭 인포메이션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내 동의 없이 타인이, 어떤 뭐 탐정이 또는 누군가 누가 됐건 들어가서 내 금융정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동의해야만 볼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동의 없이 타인이 들여다볼 수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텍스 리턴 정보를 의회에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지난한 오랜 기간에 걸친 분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대법원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릴리스하는 거를 허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아무나 심지어 정부 기관이라 하더라도요. 그냥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 보트 뭐냐면 이건 딴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소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비행기나 뭐 보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 같은 경우는요. 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 소송을 하는 그 원고의 입장에서 또는 원고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거를 아주 유의미한 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승소를 하더라도 뭐 재심까지 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 이미 다 차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유의미한 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집, 회사 비즈니스, 투자 부동산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집에 대해서는요. 랜드 트러스트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랜드 트러스트라고 딱 타이틀을 다는 그런 트러스트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는 한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랜드 트러스트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요. 다른 모든 주에도 이와 흡사한 또는 이와 같은 성격의 동일한 성격의 트러스트는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 비보스 트러스트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리빙 트러스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리보커블 그러니까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게 큰 틀에서의 랜드 트러스트와 동일하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트러스트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랜토어가 있고요. 그랜토어라는 게 설립자예요. 그리고 트러스티가 있죠.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베네피셔리는 이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는 뭐 잠깐 사족입니다만 이 그랜토, 트러스티, 베네피셔리가 모두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뭐 트러스트라는 그런 형태는 띄지만 실질적인 어떤 자산의 운영과 컨트롤, 파워라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직접 소유한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랜드 트러스트가 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그랜토는 똑같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원래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이 트러스트로 명의 변경하는 거예요. 디드 트랜스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트러스트를 드래프트를 해야겠죠. 그리고요, 베네피셔리는요, 본인이 돼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런데 트러스티가요, 본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어도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개인으로 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요, LLC와 같은 그런 법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LLC는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여러 주들, 뭐 네바다, 와이오밍, 와이오밍이 사실은 굉장히 이런 쪽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뭐 사우스 다코타 또는 뭐 이런저런 주들에서 델라웨어 포함해서요, LLC를 설립하면요, LLC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도 합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요, 원래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홍길동이 갖고 있던 것이 이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를 뭐 ABC 트러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트러스티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트러스티는 뭐 XY LLC가 트러스티 오브 뭐 이 ABC 트러스트라고 하는 소유권으로 이 프로퍼티의 디드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원래는 홍길동 씨의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드 설치라면 바로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랜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찾았을 때 홍길동 씨 명의 자산은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의 경우를 보죠. 비즈니스도 우리가 뭐 회사를 소유한 거잖아요. 뭐 LLC가 될 수도 있고 코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캘리포니아만 설립을 했다라고 보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서류에 있어서 Director, Officer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바다, 와이오밍, 델라웨어와 같은 주에서 Operation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하면요, 이 주들의 공개 정보, 이 주 상무부죠, Secretary of State이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회사 설립 또 운영에 필요한 이런 리포팅 requirement가 주주라던가 이해 당사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캘리포니아에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내가 캘리포니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바로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트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와이오밍, 네바다 또는 뭐 반대여도 되고요, 네바다 할 수도 있고 델라웨어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와 같은 스테이트에서의 LLC를 설립하고요, 이 LLC들이 캘리포니아의 DBA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라기보다는 타주 법인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이오밍 LLC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요, 당연히 이 LLC가 가지고 있는 LLC와 관련된 어떤 주주라던가 오피셜 디렉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요구하는 추가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LLC를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캘리포니아 등록되는 그런 모든 절차에서 비즈니스의 오너십에 해당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LLC에서도 한번 프로텍션이 되고요, 이걸 소유하는 트러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트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또한 두 번째 더블 프로텍션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말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 컨트롤 하에 있는 법인임에도 또는 비즈니스임에도 내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자산, 투자자산일 텐데요, 사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 대신에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디드를 만들었을 때 디드의 소유권자가 이와 같은 LLC가 될 것이고요, LLC를 소유하는 주체로서 트러스트, 그리고 그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트러스티가 이 위에 또 LLC가 들어감으로써 투자자산, 임대자산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 에셋 프로텍션이라는 것. 오늘 뭐 LLC나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에셋 프로텍션의 그 기능까지를 더 얘기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 윗선에 있는 그랜토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결국 베네피셔리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누리는 혜택과 관련해서 이 언더라잉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1단계로 프로텍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트러스트에서 2단계로 프로텍트가 된다. 결국 그 말은 에셋 프로텍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유명인이냐 비유명이냐 이건 그냥 배경으로 얘기한 건데요. 누가 됐건 이와 같은 니즈, 욕심, 생각은 할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내 자산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관심은 또한 나를 소송에 있어서 그 타겟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도록, 않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탈세를 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에서요. 세금을 내가 불법적으로 탈루한다거나, 소득을 누락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100% 합법적인 툴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말은 앞서 뭐 네바다, 와이오밍, 뭐 사우스 다코타, 뭐 델라웨어 뭐 이런 주들을 얘기한 것처럼 멀티 스테이 플래닝이 되고요. 여러 주에 걸쳐서 하는 플래닝이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트러스트와 LLC라고 하는 상법상의 그런 피처, 특성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체적인 레걸 플래닝이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또한 중요한 내용일 텐데 미국인들만 누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도 누릴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의 유명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누릴 수 있는 거냐? 답은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된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합법적인 툴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런 objective,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무슨 탐사 보도나 이런 뭐 뉴스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급의 어떤 서비스를 써서 드러나지 않도록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이거를 찾아서 공개가 되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서류를 관심이 있다 보니 들어가서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너무 나이브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에셋 프로텍션의 관점이건 소송의 타겟으로서 이거 역시도 뭐 에셋 프로텍션이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소유권의 형태 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였었고요.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